추중구 프로그램 네 번째 날 시작합니다. 날씬한 각선미를 위한 다리 운동과 전신 유산소를 묶었어요.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및 엉덩이까지 골고루 다 운동해야 해서 조금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한두 동작만 힘들고 그 뒤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웜업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 몸 굽혀서 내려가면서 팔도 함께 내려옵니다. 네 번 할게요. And they know how to build up a castle with their dreams, how to move down the walls and be free. They rely on each other completely. They're in love. So let them be just as crazy as they should be, just as mad as we all are when we are. 이번에는 다리 하나를 뒤로 보내주시고요. 팔은 앞으로 뻗어서 모아주세요. 코어에 힘주시고 팔 한쪽만 옆으로 쭉 보내줍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반대 다리 뒤로 보내시고요. 발을 옆으로 돌리면서 상체를 돌려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깨 돌려주겠습니다. 먼저 뒤로 크게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돌려줍니다. 왼팔을 편채로 가슴으로 보내서 오른팔로 눌러주세요. 왼쪽 등까지 시원해지실 거예요. 반대쪽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팔을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아래로 눌러주세요. 반대쪽 팔도 충분히 늘려줍니다. 목을 오른쪽으로 툭 무겁게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쭉 당겨줍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떨어뜨리시고요. 시원하게 당겨주세요. 고개를 아래로 떨궈주세요. 손으로 머리를 충분히 눌러줍니다. 뒷목부터 뭉쳐진 어깨까지 시원해집니다. 고개를 뒤로 하시고요. 깍지 낀 엄지손가락으로 뒤로 눌러주세요. 바로 하시고 고개 돌려줄게요.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왼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I can see the red light flashing. I can see the one inside. But the times they aren't changing around here. Building walls and closing bridges. Saying all they want is peace. Sure I'm young but I can read. 천천히 쪼그리고 앉는 자세로 내려가 주세요. 허리는 편 채로 엉덩이 뒤에 무게를 두시고 편하게 앉습니다. 팔꿈치로 무릎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충분히 밀어주세요. 한쪽 다리씩 누르면서 풀어줍니다. 하체 운동 전에는 고관절을 충분히 풀어줘야 부상도 예방되고 운동 효과도 좋아집니다. When growing up we used to have it all. We can't waste it.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다리 넓게 벌려주시고요. 팔은 수평으로 뻗어주세요. 허리를 편 채로 상체를 숙여서 손끝으로 교차된 다리 발끝을 터치해줍니다. 다리가 뻣뻣하신 분들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무릎 굽혀주시고요. 손으로 무릎 짚으시고 어깨를 한쪽씩 앞으로 눌러주세요. We don't need your sympathy, just a little. 반대쪽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I might go a little crazy, but why can't you see? 한 번 더 할게요. We're standing here watching as the
default. When growing up, we used to have it all. We can't waste another. 무릎 한쪽 세우시고 반대 다리는 뒤로 뻗어주세요. 골반은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아래로 앉듯이 눌러줍니다. We don't need your sympathy. Just a little empathy. 반대 다리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We don't need your sympathy. Just a little empathy. We don't need your sympathy. Oh. 바로 서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고관절 풀어줄게요. When growing up, we used to have it all. We can't waste another day looking at the. 자, 웜업은 끝이 났어요. 이제 하체 루틴 들어갑니다. 첫 동작은 플리에 스쿼트입니다. 다리는 넓게 벌리시고요. 발끝은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오른쪽 발끝을 발레하듯이 세우시고 스쿼트 내려가서 펄스 해줍니다. 17초하고 발 바꿔줄게요. 이 동작이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허벅지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리 바꿔줍니다. When you take my hand and I am under your spell. Baby, I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I need your my sugar. 이번 동작은 서서 하는 킥백 동작이에요. 한 번은 뒤로 차주고 한 번은 대각선으로 뒤로 차줍니다. 뒷 근육과 옆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발끝 힘으로 차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들어올리는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반대쪽 다리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근육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킥백을 자주 해주시다 보면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육 쓰임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까지 반복해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실 동작은 사이드 투 리버스 런지입니다. 오른쪽으로 사이드 런지 해주시면서 손으로 바닥을 살짝 짚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같은 다리를 뒤로 런지 해줍니다. 손이 바닥에 안 닿으시는 분들은 손을 앞으로 모으면서 사이드로 내려가 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저는 뒤를 돌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자리에서 반대쪽 다리 해주시면 됩니다. 균형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디디고 있는 다리에 무게중심을 무겁게 둔다고 생각하시고 사이드 런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코어에 힘 주시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차듯이 밀어주면서 올라오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해주셔도 운동 효과는 같으니까 속도는 편하신 만큼으로 해주세요.
just hang around thinking cool. Yeah. And you keep telling me you're one of the pros, and I know how to go. Said I'm good with my words, better with your nerves, best with my mouth, baby come and try it out. You know I can work it out how you like it. 펄스 스쿼트 하겠습니다. 각자 몸이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보폭으로 서주시고요. 허리는 앞으로 안 숙여주도록 손을 앞으로 모아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풀 스쿼트 내려가서 펄스 두 번 하고 올라옵니다. Need the lights out, I said leave the lights on. You say really I'm proud. Let us show you all by the pillow pipe down. One hand on the ball, jumping at the nightgown. Can you go for nine rounds? I'm trying to figure right now, yeah. Look at my smile like you've been down. But you've been around town. All you do is run around. And you always coming back. Cause real love you never had. I can give it to you, but I'm still the best you ever had. I'm living lavish. When I die, I put a dozen roses in my casket. I'm alive right now. I ain't with the madness. You can speak your mind now. 옆으로 누워주세요. 다리를 든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여줄 거고요. 25초 하고 나서 나머지 10초 동안은 다리를 둥글게 돌려줄 거예요. 발이 바닥에 안 떨어지게 균형 잘 잡으시고요. 다리에 텐션 주신 상태로 움직여주세요.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자, 이제 다리 돌려주겠습니다.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반대쪽 다리 진행합니다. 25초는 위아래로 움직이시고요. 10초는 발을 둥글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이번에는 등 대고 누워주세요. 팔꿈치로 상체를 올려주시고요. 다리를 든 채로 양다리를 쭉 뻗어서 가로로 교차해줄 겁니다. 복부에 힘 주시고요. 허벅지에 텐션 주셔서 다리가 견고하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복부 운동도 같이 되겠죠?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 운동해 줄 거예요.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앞에 굽혀서 세워주세요. 그 상태로 바닥에 균형 잘 잡으시고 왼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움직이는 범위가 작아도 괜찮아요. 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않게 잘 버텨주세요.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opped playing goalie on all of my thoughts. Yeah,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 but now I see. But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en. 반대쪽 다리 진행하겠습니다. 손은 앞에 있는 다리나 발목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닥을 짚어서 버텨주셔도 좋아요. I'm never gonna hold back being someone to lean on. I'll always be that 2 a.m. phone call when you need one. When everything in life is getting harder to shoulder, I'll be your
머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완전히 누워주세요. 왼쪽 다리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 앞으로 엉덩이 충분히 늘려주시고 나서 뒤로 대각선 위로 올려줍니다. 허벅지 바깥쪽 근육에 텐션 주시면서 허벅지 힘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윗다리 바깥쪽 라인이 예뻐지는 운동입니다.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it pulls me closer, closer to you. I'm never gonna hold back being someone to lean on. I'll always be that two-way-in phone call when you need one. When everything in life.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따라하기 쉽지만 중둔근을 충분히 자극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작입니다. 거실에 누워서 TV 보시면서 종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램쉘 해줄게요. 사이드로 누워서 발끝은 붙인 상태로 무릎만 벌려줍니다. 엉덩이와 다리 바깥쪽에 힘을 준 상태로 올리시고 천천히 텐션 풀지 말고 내려와 주세요. 반대쪽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조금 힘들게 하시려면 힙밴드를 끼고 해주시면 좋겠죠. 사이드 레그레이즈와 프론트킥 해줍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머리 지탱해 주시고요. 앞으로 차실 때는 둔근을 충분히 늘려주며 시원하게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실 때는 반동으로 올리지 마시고 허벅지 텐션 주면서 근육의 힘으로 들어올리는 느낌 가져보세요. 진행합니다. 바디웨이트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번 루틴은 조금 동작을 많이 넣었어요. 근육에 탄력을 줄 때에는 무게를 얹어서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반복으로 근육을 탄탄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탑 자세 해주세요. 한 번은 무릎 굽혀서 하는 동키킥 해주고 한 번은 다리 쭉 펴고 뒤로 찾으는 스트레이트 킥백 해줍니다. 다리 뒤로 올릴 때 엉덩이 밑에 근육 수축이 느껴질 만큼 근육의 힘으로 올려주도록 해보세요.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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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spent upon. 반대편 다리 해줍니다. 동키킥 하실 때 골반이 다리를 따라 올라가지 않게 골반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신경 쓰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는 뒤로 휘지 않게 복부에 살짝 긴장감 주시고요. 일어나 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다리 넉넉하게 벌리시고 번갈아 가며 사이드 런지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오시면서 근육 수축과 이완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35초 동안은 근육 힘 풀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이번에는 기본 스쿼트 해줍니다. 무릎 사이로 몸통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자세가 편한 자세입니다. 내려가실 때는 무릎이 안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몸통을 앞으로 너무 숙이고 하시면 엉덩이에 충분한 자극이 안 와요. 그러니까 손을 앞으로 해서 균형을 잘 잡고 뒤로 무게를 느끼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스트레칭하고 끝내겠습니다. 한쪽 무릎 세우시고 반대쪽은 바닥에 내려주세요. 세운 무릎은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골반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스트레칭해주세요. 다리 바꿔주시고요. 충분히 늘어나게 시원하게 밀어줍니다. 다리 운동은 끝났고요. 유산소 들어갈게요.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제가 매번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특히 초보분들은 동작하실 때 자세가 흐트러지면 복부에 살짝 힘주시고 하체의 무게중심을 잘 두시고 하시면 동작이 더 견고해지고 운동효과도 커집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동작은 사뿐사뿐하게 무릎 굽혀주면서 팔을 좌우로 번갈아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으로 복부에는 텐션 주시고요. 팔은 수평으로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시원하게 뻗어줍니다. I'm nasty but tasty, my lips are right here.
이번에는 다리로 엉덩이를 차주는 버킷 동작입니다. 손은 Y자를 만드는 느낌으로 앞으로 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사이드 레그 레이즈 진행합니다. 17초 하시고 다리 바꿔줄게요. 뒤로 킥백 하실 땐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균형 잡아주시고요. 사이드로 다리 들어주실 때는 자세 안 흔들리게 코어에 힘 살짝 주시고 해주세요. 높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버티는 다리에 균형 잘 잡아가면서 해주세요. 다리 바꿔주세요. 이번 동작은 크로스 니 터치입니다. 오른쪽 다리 살짝 굽히시고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왼쪽 다리는 살짝 바닥을 터치하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몸을 트위스트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진행할게요. 무게중심을 디디고 있는 다리에 충분히 두셔야 동작할 때 균형이 잘 잡힙니다. 이번에는 펄스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스쿼트할 때 무릎은 늘 발끝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벌어져야 편한 자세가 됩니다. 허리를 조금 세운 상태로 올라와야 엉덩이가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균형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팔을 앞으로 내밀고 하셔도 좋습니다. How you afraid to drop a dime when you already dropped a dime? Got a wife at home, but you steady on my line. Talking about shorty, you remember when I grind slow? Did I really blow your mind though? Nah, you got me confused with your other booze. I've been peep game, so I never gave a cookie up. And that's why I got your wife on the line, man. And I hope she gets every single diamond ring. Niggas kill me, they put their fist up. Got you all thinking that they men of the people. All on the stage like they motivational speak. 이번에는 스탠딩 크런치 해줍니다. 버티는 오른쪽 다리는 살짝 굽히고 허벅지에 무게 단단히 주시고요. 왼 다리는 뒤로 살짝만 디디고 돌아옵니다. 크런치 하실 때는 복부에 힘 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요. 균형 잡는 건 사실 속도를 빠르게 하시면 더 잘 잡히실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똑같이 진행합니다. 목과 척추는 일직선이 되게 해주셔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배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허리나 목을 뒤로 제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 해줍니다. 다리 번갈아가며 해줄게요. 뒤로 런지하시고 두 손은 모아서 수평으로 두시고요. 무릎 세워진 방향 쪽으로 상체를 트위스트 해줍니다. 허리를 휙 돌리는 게 아니라 복근에 힘을 주시고 늘려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테이블탑 자세 해주시고요. 버드도그 동작합니다. 교차된 팔과 다리를 뻗어주시는데요. 허리와 골반은 일직선으로 중립을 유지해주세요. 휘게하시면 허리에 무리 옵니다. 팔은 어깨 너비로, 무릎은 골반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균형이 더 잘 잡힙니다. 무릎을 너무 모으시고 하시면 옆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복부에 힘주시고 다리는 발끝의 힘이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서서히 단단하게 올려주세요. 뒤로 누워주시고요. 머리를 살짝 든 상태로 다리를 들어서 좌우로 교차해줍니다. 머리를 땅에 붙이고 하실 거면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해주세요. 이 동작 하실 때 바닥에서 허리가 뜨게 되면 복부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그런데 머리를 살짝 들거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주시면 허리가 자동으로 안 뜨게 되겠죠? Dying to tell you how I feel before you go. You know that I'm begging you to stay. You know I will let you have your way.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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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f you had to wait up for me, would you wait? Broke down on the road, would you be my AAA? Straight on it out. 이번에는 브릿지 동작 해줍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잘 버텨주시고요. 골반을 힘있게 들어줍니다. 올라가실 때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으로 쪼아주시면서 올라가시고요. 내려오실 때는 텐션 푸시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왔다가 바닥 살짝 터치하고 다시 강하게 올라갑니다. Breathing slow, feeling your hands tied to my arm. Guess it's a dream, cause baby I'm still alone. Hang out, you want to run. We don't have to go out,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re all on. 번갈아가며 런지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 올라오실 때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조아주면서 느끼면서 올라오도록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이 끝났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쿨다운 들어갈게요. 쿨다운 시작합니다. 등 대고 누워주세요. 고관절 풀어줄 거예요. 무릎 한쪽 굽히시고요. 반대쪽 발을 무릎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다리를 당겨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팔로 감싸시고 꽉 안아줍니다. 풀었다가 한 번 더 꽉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쪽 무릎씩 당겨서 엉덩이와 뒤 허벅지를 늘려주세요. And the cotton candy haze mirrors the warmth of your gaze. Raise your glass to mine, and as we drink, we would look up. 뒤로 돌아 누워주시고요. 발목을 잡아서 앞 허벅지를 늘려줄 겁니다. 골반은 양쪽 다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해주세요.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당겨줍니다. 차일드 포즈 할게요. 뒤로 쭉 앉아주세요. 등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테이블탑 자세로 올라오셔서 뒤로 앉았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시 뒤로 깊게 앉아주시고요.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세 해주세요. 삼두 근육이 시원해집니다.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볼게요. 오른쪽 어깨는 바닥에 붙인 채로 몸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So I'll remember your laugh, cause nothing ever changes. 바로 하시고 이번에는 왼손을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넣을게요. Falling in lov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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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테이블탑 자세 해주시고요. 캣앤카우 해주겠습니다. 등은 위로 높이 올려주시고 머리와 엉덩이는 내려주면서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등은 내려주시고 머리와 엉덩이는 위로 올려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두 발을 붙이시고 버터플라이 자세 하신 상태로 허리는 펴고 앉아주세요. 그 상태로 목을 이리저리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풀어줄게요. 이번에는 가슴을 펴시고 팔을 뒤로 보내서 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몸을 뒤로 기대며 어깨를 펴줍니다. 바로 하시고요. 양손은 몸 옆에 두시고 이번에는 오른손 들어서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왼쪽도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손깍지 끼시고 위로 쭉 뻗어주세요.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뒤로 보내서 당겨줍니다. 일어나 주세요. You're looking at me and I can't help stand. 오른 무릎을 세우시고 왼다리는 뒤로 보내서 바닥에 무릎을 대주세요. 그 상태로 아래로 골반을 눌러줍니다. 손을 바닥에 짚어볼게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옆으로 떨어뜨려주세요. 안쪽 골반이 시원해집니다. 일어나시고요. 반대쪽 다리 진행합니다. 왼다리 세우시고 오른다리는 뒤로 보내시고요. 잠시 앉아서 다리를 늘려주세요. 손 바닥에 짚으시고요. 왼다리를 이번엔 옆으로 떨어뜨려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이번에는 기지개를 펴듯이 두 손을 위로 쭉 뻗어줍니다. 내리시고 다시 길게 뻗어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옆구리도 좀 풀어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유난히 잘 발달하는 근육 부위가 있어요. 제 슈퍼 근육은 종아리입니다. 그 부위는 살짝만 운동해줘도 금방 근육이 잡혀요. 그리고 반대로 유난히 발달 안 하는 근육 부위도 있어요. 그런 부위는 조금 더 집중해주고 느끼려고 노력해주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아요. 약한 근육 부위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반드시 발달은 하니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날 프로그램에서 다시 뵐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 I'm tired of apologies.